우리 아이돌은요 역주행 꽃길을 걸으며 이제 쭉쭉 성공길을 걸을 만한 일만 남은 그룹입니다. 그렇죠. 아이돌 중 섬세하고 판타지한 컨셉으로 활동 중인 팀이기도 하죠. 이번 컨셉은 몽환적이고 시크한 분위기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주간 아이돌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단독 출연 처음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환영의 의미로 저희가 또 특별한 문을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구 가족사진 액자 하나 떼온 것 같긴 한데 네. 저 문으로 들어서면 네. 주간아라는 새로운 이제 시공간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서 오세요. 니스트 W 니버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단독 출연이 처음이라고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아니, 약간 좀 긴장하고 또 이랬을 것 같은데. 저 사실은 이제 단독 출연이 처음이라서 네. 뭔가 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네요. 아 리더로서 네, 어느 그쵸. 정도의 또 부담도 있어요. 리더로서. 리더로서. 아, 레르는 어때요? 네, 저도 오늘 저희가 단독 출연인 만큼 네.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가야겠다.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가야겠다. 이런. 네. 아니, 오늘 단독 출연 기념으로 멤버별로 스페셜하게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제가 네. 그 2016년도에 나왔던 노래 이제 여왕의 기사 아, 노래를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팬들의 기사라는 이제 또 주제로 아하.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제가부터 아, 저부터 한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좀 앞에 설명을 부가로 하자면 아, 네. 좀 제가 좀 귀엽거든요. 아, 제가 좀 귀엽거든요.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엽지. 자주 얘기하는군. 아, 좋아. 좋아. 당당하구만. 뀨, 뀨. 귀여미 기사 JR. 귀여미 기사 JR. 안녕하세요. 오, 좋아. 좋아. 아, 귀여웠어, 귀여웠어. 좋아. 너무 귀여웠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귀여워. 부끄러우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왜 살이 바꿔? 어, 배꼽! 왜 살이 바꿔? 왜 살이 바꿔? 생각한 게 많아요. 아, 이게 뭐지? 나 아론가요, 아론? 아론이라 셌어. 어, 네, 안녕하세요. 친드레 기사 네? 아론입니다. 어, 친드레. 어, 친드레. 친드레, 네. 뭘 봐? 뭘 봐? 뭘 봐, 잠깐만. 뭘 봐, 소리 얘기해. 뭘 봐? 오지 마. 자, 우리 배꼽! 네, 안녕하세요. 네, 뉴이스트 W 백호입니다. 전 기사고요. 왜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지? 회사 명절도 아니고. 왜 쑥스러움 많이 타지? 원래 쑥스러움이 좀 많아요. 아, 그래, 낯을 많이 가리네.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기사예요. 기사예요. 파이팅. 아 괜찮아. 수줍은 기사. 멋진 기사. 수줍은 기사. 네. 예. 저는 매일 와도 이제 설레고 네. 그리고 질리지 않는 그런 기사.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 기사입니다. 아, 택배 기사. 택배 기사. 아 좋아. 아 사장이라. 예. 아 일단은 우리 뉴블 여러분들 오늘 입장할 때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색다른 문을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등장을 했잖아요. 자, 저 문이 지금. 의미하는 걸 굳이 얘기해드리자면 네. 지금 네. 여러분들은 판타지 속에 주간화 월드에 도착하신 겁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와. 상황에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김시영 씨가 다른 시공간에 갇힌 오늘의 여왕이에요. 예, 퀸이죠. 그런 거 하지 마. 어? 왜냐면 여왕이라고 엄청 혼나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만. 오늘 왜요? 재미로. 아 재미로 하는데 나는 죽을 수도 있다니까. 미션 중에 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 도구. 꺼리. 뭐 계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꺼리. 네, 꺼리. 아, 오늘의 꺼리. 꺼리의 왕 할게요. 꺼리의 왕. 그래서 꺼리. 네? 오늘 뉴이스트 W 함께 할 주간화는 바로 우리 김신영 여왕 구하기입니다. 여왕을 구해야 돼. 네. 야, 요 컨셉 재밌다. 꺼리 여왕을 구해. 꺼리 여왕을 구해. 오늘 주간화 녹화하는 동안에 주어지는 미션을 통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왕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물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바로 들어와 주세요. 우와.
자, 봉을 다섯 개의 원석으로 만들어진 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준비된 다섯 개의 시계를 모두 얻어야 꺼리 퀸신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제작한 거예요, 저희가. 자, 이거 리미티드 리미티드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뭐 떠오르는 게 좀 있으세요? 멤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의 탄생석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탄생석으로 만든 거죠? 네. 다 얘기긴 한데 저희가 제작비가 그렇게 막 수월치 않아가지고 기후비으로 저희가 네. 살짝을 했는데 탄생석은 진짜죠? 네, 탄생석은 진짜고 시간은 안 맞는 거죠? 시간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춰주면 돼요. 네. 이게 있어야 여왕님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아, 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꺼리 여왕 여왕 꺼리 에스티 여왕 에스티 네. 오늘 과연 구출될 것 같아요? 아니면 참 애매한 것을 네. 저에게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일부러 구출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아,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난 그런 거 너무 많이 당해봐서 일부러 구출 안 시키고 나 북구대기에 놓고 근데 뭔가 저 시계를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꿈에서 봤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어떤 순간에 저런 걸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본 거. 아, 영화에서 본 거 같아요. 네. 저런 시계를. 벤자민의 시계. 아니, 저희 뮤직비디오에 거꾸로. 자주 등장했잖아요, 시계가. 아.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왜 뮤직비디오에 안 보셨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그래, 하자. 워낙에 또 많이 했으니까. 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그게 바로. 네.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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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데자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상민 오빠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데자뷰. 이번 앨범 컨셉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앨범 컨셉은요. 타이틀곡이 데자뷰예요. 데자뷰. 네, 처음 겪은 일인데 뭔가 있었던 일처럼 익숙해하는 거를 표현을 한 노래거든요. 어, 그 데자뷰도 이제 백호 씨가 작사 작곡. 아, 네. 어, 그래요. 네. 직접. 네. 아, 네. 야 이게 사실은 우리 쯔열도 작사. 작사만. 작사요. 네. 어떤 장르죠? 곡이? 라틴 팝. 아, 라틴 팝. 라틴 팝. 오늘 최초로 이제 신곡 공개를 해준다고 네. 해서 사실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예. 네. 아, 네. 이 주간 아이돌 무대에서 첫 공개를 해서 한 팀은 1등했지. 차트 1위에 바로 올라갔고. 바로 올라왔어요. 오. 그래서 지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1절만. 1절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죠. 예. 네. 네. 자, 뉴이스트 W 최초 공개입니다. 데자뷰. 갑자기. 음악 주세요! 없으니까 기억을 걷는 이곳에 차라리 날 가둬줘 데자뷰 시간을 나도 모르게 속여 계속 멈춰 있어줘 데자뷰 감사합니다. 이야. 편곡이 분명히 베이스 나오는데 너무 멋있다. 편곡이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노래가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또 좋은 노래는 우리 또 주간아의 시그니처 네. 2배속으로 한번 2배속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 거야. 2배속으로.
2배속은 해보셨나요 혹시 연습실에서? 아니요, 해보셨나요 혹시 연습실에서? 아니요, 이제 연습. 네. 네. 사실은 어제 완성이 딱 돼가지고 네. 연습을 하고 여기서 따끈따끈한 거 완성된 네. 거를 저희가 처음 일절 딱 공개하는. 이야. 네. 단일도 연습하지 않은 2배속. 2배속. 자 그러면 2배속으로 첫 번째 미션을 갈까요? 네. 기사의 시계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미션. 여왕을 고쳐라. 하지 마. 아니 혼난다니까. 첫 번째. 구원성 회중시계를 획득해서. 아니 나는 여왕이니까. 아니 드릴 오늘의 꺼리. 아니 꺼리. 여왕을 고쳐라. 꺼리 여왕. 제가 뭐라고 여왕이겠습니까? 한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출해 준대. 구출, 구출. 여기 꺼리, 꺼리. 어디 갇혀 있어봐봐. 아 뭐 어디? 자 여러분들의 2배속 댄스가 여왕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자, DSW 2배속 댄스. 음악. 나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거야. 나 몸이 그렇게 빨리 안 움직여. 할 수 있어. 저 죄송하지만. 저 죄송하지만. 떠들면 안 돼요. 떠들면 안 돼요. 뭐 ASMR로 계속. 네,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음악. 음악. 주세요. 난 너를 그리워하고 난 너를 기다리게 기사의 시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시계의 주인공은 아론 씨입니다. 아론 씨의 탄생성. 네. 에메랄드 회중 시계. 자, 일단 여왕을 구출하기 위한 조심하세요, 이거. 미션 하나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2배속 댄스 해보니까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와. 아니, 2배속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거든요. 아, 빠르지. 지금 배꼽 딱 너무 멋있어. 야송현이하고 백호는 보약을 좀 먹어야겠는데. 그러니까. 두 분 땀을 많이 흘리네. 그러면 일단 우리 땀 닦고 시작을 하자. 땀 닦고. 네, 땀 닦고. 자, 얼굴 이쁘게 만들고. 너무 섹시해. 닦지 마요시. 너무 섹시해. 닦지 마요시. 너무 섹시한데. 너무 섹시한데. 자, 신곡 무대의 2배속 댄스까지. 몸이 완벽하게 좀 풀렸죠, 이제? 네. 네. 일단 그랬으면은 두 번째 기사의 시계를 얻기 위한 미션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랜덤 롤러코스터. 이게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 음악이 고속으로 나오고 또 때로는 저속으로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뉴스 W가 또 역주행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띵곡이 많아요. 네, 이번에는 롤러코 댄스를 랜덤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렵다. 네, 랜덤으로. 언제 어떤 곡이 어느 구간에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어디서 빨라질지. 지금까지 주간의 롤러코 댄스로는 난이도 최상. 상. 이 아닐까. 네. 왜냐면 이게 랜덤으로 롤코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롤코 댄스를 성공하시면 두 번째 기사의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자, 갑니다. 뉴스토 랜덤 롤코 댄스. 음악! 주세요! 어렵다리 오늘 꿈에서
할 수 있어. 아이고 너무 했다. 감사합니다. 끝난 거야?너무 멋있어요. 땀을 좀 모아서 닦아드릴게요. 땀을 좀 모아서 팔까봐 생각하는데. 향수로. 백호엔 가바나로. 백호엔 가바나로. 백호엔 가바나로. 자, 갑니다. 네. 음악! 안 틀린 척해. 자, 음악! 안 틀린 척해. 안 틀린 척해. 아, 잠시만요. 혹시 다 들렸어요. 근데 인정, 인정. 아니, 안 들린 척한 게 어딨어요? 안 들린 척 했는데 우리가 못 찾아내면 인정. 아,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면. 네, 저는 쇼잼에서 몇 개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신영의 눈을 속이면 인정. 여왕님이 너무 빡... 여왕이에요? 아, 빡빡한 여왕. 네, 좀 빡빡해요. 네, 진짜 빡빡해요. 네. 아, 빡빡한 여왕이네. 자,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일단, 일단. 저기야, 저기. 아, 여기야? 뭐 일단 잠시만. 아, 여기 자신이 없어. 아, 지금 아, 선풀은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확실히 가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까? 네, 한다고 좀 바꿔도 돼요? 확실해요? 아, 자기야 이거 기회 드려요. 날 믿어봐. 아, 이렇게 합니까? 네, 저 네, 가겠습니다. 롤코댄스 최초로 음악을 예측하고 미리 썼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예측하는 자. 네. 랜덤 롤코댄스 음악. 진짜 이렇게 가요? 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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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악 주세요. 틀릴 것 같아서. 1절
행동 비겁해 비가 발을 올려 나로 말한 행동 비겁해 비가 발을 올려 서 가만서 가만서 나로 말한 행동 비겁해 비가 발을 올려 서 가만서 가만서 아니 지금 레는 갈라 그랬는데 서서서 아 그래 너무 웃겨 헷갈린다 이게 헷갈려서 솔직히 솔직히 어려운 거야 아 네, 이렇게 되면은 기사의 시기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앞으로 이제 획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네. 여러분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뉴이스트 W의 셀프 보고서 자 뉴이스트 W 멤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기사의 시계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뉴이스트 W가 직접 쓴 셀프 보고서를 살펴보다가 불시에 저희가 미션을 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제이야. 제이야. 네. 얼마 전에 그 또 기사랑 SNS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제이알 투어. 네, 네 맞아요. 제이알 투어. 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아니, 제이알 투어가 뭐예요? 제가 생일 6월 8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지하철이랑 이렇게 뭐 다른 전광판을 전광판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뭔가 비밀리에 가자. 그래서 뭔가 몰래 이벤트를 해주자 해가지고 어니부 꼬부기 탈을 쓰고 아 꼬부기 별명 꼬부기니까. 네 꼬부기. 별명이 그래서 네. 꼬부기 탈을 준비를 해서. 찾아다녔었거든요. 피카칠라? 저 탈을 쓰고 저걸 쓰고 아니 누가 봐도 시강 아닌가요? 와 더웠겠는데 예, 그래도 밤에 해가지고 아, 괜찮았어요 저 너무 아장아장 팬들은 벌써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셨다가 나중에 아니, 이게 반복되니까 네 아, 이러면 입덕할 수밖에 없지 와 이벤트를 했어요 몇 시간 다닌 거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를 다녔어요 아니 그리고 나의 장점이 하나에 빠지면 집중력이 대단하다. 네 맞아요. 하나에 꽂히면. 네 맞아요. 원래 되게 뭐 하나 이렇게 몰입에 집중할 때 남자가 가장 섹시하고 멋있잖아요. 멋있지. 네. 네. 자 그래서 그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이알의 집중력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 보시면은 알록달록한 초콜릿들이 있잖아요. 예, 이 초콜릿을 색깔별로 분류하는 멤버가 집중력 대장이 되는 거죠. 집중력 대장으로 뽑힌 한 분께는요. 수소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텀블러. 자. 완성하신 분은 완성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아, 지금 조금 빨라요. 조금 빨라요. 제일 빠르네. 제일 빠르고. 어? 아론은 색깔이 빨라. 자, 아, 아론. 아론은 다색을 지금 공략하고 있죠. 제일 하나씩 하고 있고. 야, 아론이 불 빠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론이 빠른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아 지금 렌 오렌지 색깔 조금 아, 그렇죠. 너무 많아요. 지금 종현의 작전이 가장 좋은 작전일 수 있어요. 맞아. 한 색깔이 남으면 두면 되거든요. 자, 수소 자 종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자 이제 자 파란 색깔 거의 다 가면 이제 드립 부으면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론 종현 자 종현 지금 뭐 하는 거죠? 대박이다. 네, 네. 자 종현. 자 수소 텀블러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빠르다. 확실히 빠르다. 하나 꽂히면 완전 장난 아니구나. 꽂고 싶지. 내 거야. 갖고 싶지. 내 거야. 아, 진지하게 약 올리는 거. 진지하게 약 올리는 거. 진지하게 약 올리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보고서. 아론 갑니다, 아론. 네. 자, 넘겨주세요. 한국 이름도 곽아론이에요? 이제 아론이 제 미국 본명이고요. 네. 네 이제 한국 이름이 곽영민. 영민이? 네네네. 아, 영민이. 아니, 그리고 아재 개그를 잘한다고. 근데 아재 개그? 네.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아이고. 이제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 바람? 뭐야? 풍. 뭐야? 도시. 분당 분당
예, 죄송합니다. 와, 와, 이건 몰랐다. 와, 분당 몰랐다. 귀여운데? 와, 또 있어요, 또? 하나만 더 해줘요. 와, 또 뭐 있었지? 바람이 많이 부는 듯이. 미국에서 비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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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미국에서 비 오면? 알았어. 알았어. USB. 알았어. USB. 아, 네. 죄송합니다. 난 비 온다고밖에 생각이 안 났어.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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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또. 이제 하이를 두 번 하면? 하이를 두 번 하면? 이하이! 이하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바로 지금이 완벽했어! 그래. 아, 네. 어. 누군가 공감해줄 때 너무 그래. 행복한 그 모습이 아재계의 그 완벽한 그 완성형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별명이 초딩! 노아 아빠 하면 노아는 뭐예요, 노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강아지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아, 최근에? 네,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이제 네. 노아 아빠라고. 네. 노아는 몇 살? 지금 6개월. 6개월, 네, 6개월 됐어요. 아. 네. 예쁜 짓 할 때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정말 나빠요. 나빠요? 네, 네. 네. 뭐 조금 장난꾸러기구나. 네, 엄청 장난도 많고. 보란 듯이 앞에서 오줌 싼 적도 있죠? 네, 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숙소에 펫 한 3개 깔았거든요. 아. 펫 바로 옆에 가서 그치. 저 처음으로 이제 똥을 싸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치. 펫 바로 앞에 있는데 왜 그러지? 이제 스케줄 가는... 네, 기분 나쁜 거야. 어, 스케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나가는 게 싫은 거야. 네. 어, 네. 가는 게. 기분 나쁜 거야. 자,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 왜 망고예요, 망고? 망고입니다. 왜 망고예요? 그 제가 그 본명이 민기인데요. 그래서 MG라서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망고라고. 망고, 뭐 망고, 망기. 민기.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너 망고처럼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장점이 전 몰랐어요. 흥이 많다. 네,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네. 잘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되게 근데. 내성적이고 약간 수줍음이 좀 네, 좀 네, 그렇게 이제 다들 보시는데 네. 한번 이제 흥이 터지면 막 저도 주체할 수 없게 돼서 터지면 난리구나. 네, 그래서 그 셀럽파이브 네. 무대 너무 흥이 넘쳐가지고 너무 저도 보면서 막 몇발 붙이게 되고 몇발 붙이게 되고 아, 진짜? 네, 네. 어, 가능합니까? 집에서 한다니까. 어, 그 정도. 야. 걸그룹 노래. 봐봐. 선이 예쁘다. 그럼. 집에서 다 해봤네. 진짜 집에서 혼자 많이 놀아본. 100% 놀아본 거예요. 솜씨가 있는 게. 집에서 한 솜씨야. 끼가 많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아론 형이 문을 열어. 엄마한테 걸린 느낌. 그렇지. 엄마한테 걸린 느낌. 누가 있었어? 딱. 아 제가 그때 이제 아론 아론 얘기해. 자 이제 제가 아론 얘기해. 아론 얘기해.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렌 얘기가 그대로. 맞네. 자, 아론 얘기해야 돼요. 네, 제가 거실에서 이제 누우면서 TV 보고 있었는데 네.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렌 방이 제가 네. 아 민기야 TV 보고 있는데 좀 조용해지면 안 돼? 네. 대답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얘가 뭐 하고 있구나 방에서 이제 일단 네. 핸드폰을 이제 꺼내고 영상 동영상 이제 들고 아론도 참 아론이다 정말. 는데 얘기를 돼 이거? 얘기를 돼 이거? 예. 아가 헤헤 괜찮아. 아가 헤헤 괜찮아. 이제 옷 안 입고 옷 안 입고 옷 안 입고 선글라스 끼고 뭘 할 수 있지? 거울 앞에서 막 혼자 막 혼자 막 근데 저 보자마자 갑자기 형 보자마자 갑자기 형 하면서 막 저 밀고 막 문 닫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지. 근데 조연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옷을 입고 하면은 이제 춤추다 보면 너무 더우니까 그렇지 벗게 되더라고요. 흥이 나면 샤워 또 해야 되니까 네, 벗고 네. 이제 또 여기가 무대다 이런 느낌을 받아 선글라스 같은 아니 그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안 피곤해요? 아, 흥이 나는 거지. 흥이 남는 거야. 네, 더 흥이 남는 거지. 네, 뭔가 후회도 남고 그런 다음에 아. 거기서 이제 아, 더 이럴 거라면서 무대 체질인가? 무대 체질인가? 아, 진짜 끼가 많구나. 와. 저랑 같은 방이었거든요. 네. 어, 그럼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봤네 그러면. 아 그럼 뭐예요? 저렇게 혼자 저러고 있을 때. 아 같이 어울리죠. 같이 어울려?
까칠한 편이에요. 맞아요. 잘 어울리는데 이제 기분 좋을 때는 같이 쳐주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컴퓨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화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막 가라고 막 아니 가라고도 아니에요. 그냥 갈 때까지 그냥 저는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무관심. 네, 이거 아 무관심. 저 혼자 가서 또 막 춤추고 막. 아 나 너무 웃긴다. 진짜. 너무 순수하네. 아니 그리고 렌이 닭 싸움을 하고 싶다고요 주간에서. 아 예. 아, 제가 그 멤버들 중에서 이제 닭 싸움을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고 싶은데? 네. 아니 백호가 닭 싸움 잘할 것 같은데. 백호가 닭 싸움 잘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제가 지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졌어요 제가.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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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어떻게든 악발이 네. 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다리가 길어서 위에서 막 찍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 위에서 찍기가 가능해? 그러니까 네. 막 엄청 정신사납게 하는 스타일이 네. 날라찍기 뭐 이런 네. 거 사람 정신 손을 빼먹는다 진짜 닭처럼 하는 스타일. 네. 아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닭싸움을 한번 해보자. 아, 닭싸움 네. 그러면 네. 합시다 닭싸움. 어. 서바이벌로 가요, 서바이벌로. 1대1로? 아, 1대1로요? 1대1로. 자, 렌 대 2대1. 렌, JR. 한 명이 도전하면 지는 거죠. 구 룸메, 구 룸메.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자, 렌, JR. 사투리 나왔다. 준비, 네? 자. 무서워가지고. 시작! 조용히 알지? 어, 뭘 알아? 야, 잠시만, 이제 스탑. 야, 잠시만, 이제 스탑. 렌이 다리가 길다. 여기까지 올라오네. 여기까지 올라. 여기까지 올라오네. 내 정수리 찍겠어. 자, 아론 가요, 아론. 아론은 더 안 되겠는데. 아론 가. 올려, 잠깐만. 올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향이 있어요? 잠깐만. 숨어 보자. 숨어 보자.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또 와봐. 아, 와! 아, 와! 아, 나간 것 같은데? 아, 이 나가면 지는 거야? 아니, 아니. 이 정도면 무기야. 이 정도면 주먹이야. 주먹으로. 잠깐만. 야 이거 봤어 지금? 나가 지금 뭐야? 이거는 내가 발이 불가... 너무 길다 근데. 무릎을 갈았나 봐. 먼저 떨어지는. 아, 무릎이 송곳이야. 나가 상관없어. 나 떨어지는 상관. 아, 떨어지는. 그래 그래. 나 좀 오래 숨고 있었다. 어어야. 어야. 나는 지금 렌이 너무 좋아. 오랜만에 예능 최강 캐릭터 구했어. 이게 너무 좋아. 렌 할 때 여기 입에 팔락거리고 있죠. 와, 이게 너무 좋아. 와, 너무 웃긴다. 여기 지금 멘트가 깔려있잖아요. 두 번째 네. 게임. 두 번째 돼지 바로 돼지 씨름입니다. 네, 렌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아, 잠시만요. 아, 야, 이쪽으로 봐. 아, 이쪽 보자. 아, 야, 이쪽으로 봐. 아, 이쪽 보자. 아, 나 지금 넘어질 것 같아. 자. 자. 멘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네. 여기 있습니다. 최후에 남은 분에게는요. 네. 에어프라이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에어프라이기. 자, 준비. 시작! 어 제발! 복수 보여줘봐! 어 형! 형 너무 미끄러워! 미끄러워! 탈락이요? 저 탈락이요?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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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잖아 이미 일어난 거지. 일어났잖아 이미 일어난 거지. 일어났잖아 이미 일어난 거지.
비로소 네. 백호 산적 섹시. 네, 오. 산적 섹시. 아. 진짜 우리 유세윤 씨가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남자한테는 거의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수염이 되게 멋있게 나요. 아, 아이돌 중에 저렇게 수염이 멋있게 나는 분들이 많이 또 제모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멋있어. 대표님도 제모를 할 생각이 없냐? 라고 어. 말씀하셨는데. 네. 저 이걸로 떴습니다. 아. 아이돌 중에 없잖아요. 이 느낌이 없어. 네. 어. 아니 근데 이 완벽한 나의 유일한 약점이 민망한 걸 못한다. 아 네. 민망한 걸 못 참는 거야. 잘 못 참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전에 그걸 못했구나 인사를. 인사 못했구나. 아, 네. 그런 걸 잘 못해요. 아. 어, 진짜 못 참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나가도 돼요 근데? 백호의 잘 참는 모습을 우리가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 자 증거 영상 뭐야? 보여주세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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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백호. 어. 아. 아. 어, 자, 어? 백호. 혼자 있을 때. 백호. 백호. 오. 아이야. 오. 오. 아이야. 오. 진짜 좋아하는 사람. 오.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저 왜 했어? 저 왜 했어? 오해입니다. 오해? 아니 이게 왜 오해입니까? 오해입니다. 아, 본인이 아닙니까? 아 전데요. 예 본인 네. 맞죠? 전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영상입니까? 아, 아닙니다. 네. 언제 영상이에요? 저번 앨범 녹음할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해예요. 오해라고? 혼자서 내가 저런 줄 알고 있는데 네. 편집이 된 거예요. 네? 네? 영상이 편집이 된 거예요. 억지로 내가 안 한다고 하다가 억지로 한 건데 네. 저게 그냥 저 혼자 스스로 한 것처럼 나온 거예요. 어. 아니, 어떻게 됐든 잘 참네 그래도. 잘 참네 그래도. 이왕 이렇게 참은 아. 거 이겨냅시다. 그렇죠. 이겨내야죠. 자,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음악 주세요. 아, 진짜 민망하고 못해. 자, 렌, 가능한가요? 아니, 저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부자 가요, 흥부자 가요. 어? 자, 음악 주세요. 집에서 이런 거 해봤어. 집에서 이것도 해봤어. 아빠 사모. 지금 개발한 거야. 지금 개발한 거야. 아 미니야. 영국이야. 아 좋아. 아 기억이 있겠네. 하나 둘 민원이 들었어요. 쟤 지금 도전해. 아예 저는 아, 이 친구만큼은 아예 너무 세네요. 너무 강해. 그러면 JR은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보죠. 아, 다음 카드 있어요? 네. 오빠야 오빠야 잘생긴 얼굴 자꾸 촉촉한 목소리야 뀨 귀요미 기사 JR 음악 주세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로
제안이? 주간화에서 하고 싶은 게 네. 바로 팀워크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재현 씨도 약간 네. 좀 이렇게 단합력의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팀워크에 좀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맞나 약간 그걸 알고 왜냐면 취미 생활이 다 틀리거든요 네 명 다 다르구나 네. 네. 뭔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뉴이스트 W의 팀워크를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팀워크 테스트 요술 카펫을 드리버라 자, 요술 카페 아 너무 요술 카페 맞아요? 네 자, 이 카펫은 양면의 컬러가 다릅니다. 우선 이 위에 뉴글 멤버 모두 올라서 주십시오. 네. 올라선 채에서 이 카펫을 뒤집어야죠. 네. 아, 맨발로. 네. 올라와 주시고요. 좁은데? 좁죠, 많이 좁죠. 네.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일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뭐 왜? 내가 앞에 갈게 그래 그래 충분히 인원을 하고 시작하면 스타트 2분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지? 아 내일 하면 이제 조금씩 뒤로 가면서 오케이? 뭔지 알지? 아 내일 하면 이제 조금씩 뒤로 가면서 오케이? 어? 그게 안 될걸? 안 될 것 같은데요? 형 안 돼? 줄어들잖아 공명 미니 우리가 동호한테 다 업히자 우리가 동호한테 다 업히자 지원해? 그래 그래 잘하지 아 이거 어, 시작하면 업히면 되잖아 어 아론 형이 여기서 어 내가 네, 이거 해줄게 나랑 민기랑 업힐게 그래 그래 자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도전 도전 외쳐주세요 자, 도전 도전해 앞으로 큰일 났네 아니 그 아 잠깐만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잠깐만 아래 야 뭐하는 거야 아래 때문에 왜 이렇게 바라봐요 아니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죠 아, 음악 깔렸잖아요 벌써 이렇게 자, 도전 도전 자, 도전 도전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자 2분 이제 시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다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돼? 다치지 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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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내려가면 어떡해 야 나도 민망하고 아 민망하고 잘 참네 네, 민망하고 잘 참네 오빠하고 뭐고 이게 제일 민망해요 지금 어, 다리 뒤로 조금만 다리 뒤로 조금만 와와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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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여기서 저기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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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봐 들어봐 좋아 좋아 좀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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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그럼 됐어. 야 민지가 굳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규모를 줄이고만 있고. 아 민지는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거는 거야. 지금 목숨을 걸어서 하는 거야 지금. 형 열로 열로 팔. 와 있어 와 있어. 됐어. 나 팔 나 팔.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지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나 쪽쪽 했어 쪽 했어. 좋아 좋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아, 좋은 사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지막 성공입니까? 자 1분 남았어요 1분. 그리고 백호의 힘이 괜히 백호가 아니다 그래 진짜 백호가 진짜 백호 같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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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가 다 합였어 괜찮대 자 이번 시계 주인 탄생석 진주 진주예요 제이알 아 제이알 자 지금 이제 두 개째 기사의 시계가 진열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 개가 남아있어요 세 개 남았어요 세 개 남았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남은 기사의 시간을 모두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못 얻어가면 영원히
잠드나요? 김시영 여왕은 여기서 썩어가게 됩니다. 아, 썩다뇨. 썩었어요. 마지막 미션은 바로 뉴이스트의 영원한 사랑 러브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뉴이스트 해주세요. 저희가 사전에 아이돌 챔프를 통해서 우리 또 러브에게 뉴이스트 W에게 바라는 점을 한번 받아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화 콜센터에 제 소원 하나 신청할게요. 뉴이스트 노래 중에 너네 누나 소개시켜줘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처음 시작에 민기님이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야? 하는 나레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 다른 멤버들 버전도 누나야? 듣고 싶어요. 각자 스타일로 나레이션 해주세요. 어허. 네. 야 이거 원래 버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래 버전. 네.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야? 너네 누나야? 혹시 남자친구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좋아해도 될까? 내가 좋아해도 될까? 러브가 해달라는 거니까. 네. 예. 백호는 또 땀을 흘리고 있고요. 그렇죠? 백호만의 스타일로 하면 되니까. 네. 네. 가장 마지막에 백호에게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아론 네, 할까요? 네, 아론가요, 아론?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야? 너네 누나야? 혹시 남자친구 있어? 없어? 남자친구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좋아도 될까? 뿌잉! 잘했어! 뿌잉으로 잘하네! 있고 없도? 어 귀엽게 잘했어. 제이알 예 네. 아이돌 주간 아이돌 사상 처음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네. 몰입한 거예요. 주머니에 네. 담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약간 사투리 제가 살던 고향 아니죠? 사투리 아, 버전. 네. 좋다. 강원도 강릉 버전으로. 좋다.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니네 누나 누나 혹시 남자친구 있나? 남자친구 있나? 없나? 없나? 그러면 내 좀 소개해줘. 아~ 어? 강원도 사투리예요? 아니에요. 부산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강원도 그냥, 사투리 그냥 이거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잘 못 써요. 자 백호. 네. 네. 민망한 걸 못한다. 아빠 상어.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야? 잘한다. 혹시 남자친구 있어? 혹시 남자친구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좋아해도 될까? 아, 아~ 잘한다. 와우. 잘하네. 윤기자네. 윤기자. 윤기자야. 아, 담백하게 잘하네. 담백하게 잘했어. 담백하게. 담백호. 자 이제 마지막 해주세요입니다. 이번 해주세요에 남은 기사의 시계 세 개 남았죠? 네. 세 개 모두 걸려 있습니다. 네. 제가 퇴근하면서 항상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고대인데 장고대를 이번에는 섹시하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고대를 섹시하게? 장고대. 일단 우리 처음에 앉아있잖아. 누워있잖아. 그거 어떻게? 앉아 있을 때부터 시작. 앉아 있을 때 이게 섹시한 포즈. 아, 섹시하게. 어 뭔가 지금 와우. 준비가 되고 있어요. 섹시한. 어허. 세 섹시한. 어허. 기사의 시계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음악 주세요. 기사의 시계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음악 주세요.
섹시 버전입니다. 섹시 버전으로 섹시 포인트 나왔어요. 네, 섹시 포인트 나왔기 때문에 섹시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기사의 시계 다 모이네요. 네. 예. 세 개! 세 개! 예. 이 기사 시계에 또 의미가 있죠? 네. 저희 주간에 특별히 제가 선물이고요. 스케줄 바쁘더라도 시계 보여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민현 씨 시계를 또 JR이 잘 챙겨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뉴이스트 W가 또 음악으로 소통하는 그 스토리의 결말이 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주간아 어땠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아, 정말 오늘 한없이 즐기다가 가는 것 같고요. 네. 우리 멤버들끼리의 팀워크도 또 오늘 해서 우리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JR은 네. 축하 사절단. 아, 괜찮아요. 네. 우리를 받아주신 분인 거예요. 네. 진짜 받아주신 네.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도 사실 오늘 단독이라서 너무나 좋았고 네네. 게임도 이렇게 단독으로 해본 게 처음이에요. 주간아이돌에서.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감동도 많이 받았고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뉴스 W 오랜 시간 해온 만큼 이번 데자부 정말 대박나게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단독으로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네. 저희 인사드려야죠. 마무리 네. 한번 해봐야죠. 어딜 가나! 저기 가라! 결국엔! 주마라! 아, 시작부터 소름 돋는 춤 처음이에요. 돌아봐요. 가요계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핫팬트라는 이름으로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 아메바 컬처! 여기가 어디? 주간 아이돌! 7월 4일! 아메바 컬처 패밀리와 함께 수요일 저녁 6시! 6시! 주간 아이돌! 없으니까 기억을 걷는 이곳에 차라리 날 가둬줘 데자뷰 시간을 나도 모르게 속여 계속 멈춰 있어줘 데자뷰